사실은 이 분위기, 인테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몇 퍼센트나 예산을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음식점들의 창업비가 제일 많은 부분이 한 1억에서 1억 2천 창업자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1억에서 1억 5천. 1억 5천 중에서 점포 비용을 최소한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 창업비의 최소 30% 40%죠. 최소 30% 40%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 뭐 인테리어 웬만큼 하면 그냥 액면가 기준으로 5천만 원은 기본으로 쏟는 가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몫이 좋은 곳, 즉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 총력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런 가게를 얻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인테리어 할 비용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점포가 50%, 인테리어가 30%인데 점포 비용이 한 70% 80%가 가면 그래 돼버리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 닫은 가게도 봤는데요. 강남역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가 요리를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현직 요리사고 이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내 음식 맛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 뭐 몇 프로만 들어오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 강남역과 같은 상권이 좋은 곳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식만 가지고 음식점이 성공한다라는 신화는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점포를 오픈하는 분들을 많이 뵀을 때 시작을 하면 일단 월세는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달, 세 달 가면은 이건 뭐 점포 비용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거 얼마 정도나 그럼 인테리어 기간을 잡아야 되나요? 사전에 이 어떤 업종, 업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점포 컨셉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준비를 하는 사전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를 알아보고 이제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점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시공을 해서 오픈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앞에 기간이 없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까지 포함했을 때 저는 한 6개월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업까지요. 지금 이 창업 준비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절대로 철저하게 부동산 조사와 입지 조사와 아이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1, 2년은 잡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인테리어 자리 뭐 하고 어쩌고 한 6개월. 야 이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3년에 기간을 통한 다음에 대입을 보잖아요. 아 그럼요. 3년은 일단 기본으로 잡아야 되겠네. 그렇죠. 중요한 일인데 사실 뭐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착실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잘 됐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워낙 많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창업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테리어잖아요. 카페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고 맞습니다.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소비자들은 카페 인테리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결국은 카페야말로 보여지는 것, 그다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만족도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 카페 인테리어에서 좀 보면 재밌는 게 요즘 올해 트렌드 중에서 케렌시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케렌시아 공간. 원래 케렌시아가 스페인 투장에 이 소싸움하러 나가는 이 싸움소가 이 투장에 나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공간. 이런 그러니까 카페도 어떻게 보면 잠깐 머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나만의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케렌시아 공간이 있는 카페 뭐 예를 들어서 내지는 요즘 카페 모든 인테리어는 다 정적 인테리어잖아요. 요즘 저는 카페 같은 경우는 좀 천정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집은 쫙 레일을 깔아서 계속 기차가 둥글둥글 이렇게 도고 가는 이런 동적 요소를 주는 이런 카페도 있고요. 즉 어떻게 보면 카페 인테리어의 핵심은 특이한데 새롭네. 즉 이 새로운 코드를 인테리어로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이런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인테리어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VCR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커피숍. 감각적이고 빈티지한 인테리어로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카페인가요? 네, 카페 느낌인데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나 뭔가 그런 무드나 뭐 수품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원래 다른 시설이었던 걸 개조해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연스럽게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서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커피숍은 아무도 오가지 않던 폐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공간을 재창조하게 되었을까요? 폐건물이었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려는 취지랑 맞아 떨어지는 이미지여가지고 네, 이 건물을 다시 살려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네, 카페로 이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일대에서 가장 핫한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정은 달랐습니다. 불이 났던 폐건물의 철골을 다시 세우고 나머지는 빈티지한 감성으로 살려냈다는 사장님. 여기 이렇게 그을림이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폐건물을 당시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을린 흔적도 있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철거를 하다가 이제 벽돌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서 원래 있던 그런 낡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런 손잡이 이런 것도 다 옛날에 그대로 쓰던 걸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1층과는 또 다른 컨셉의 2층. 화분, 나무 등 내추럴한 소재와 소품들을 활용해 화원 느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카페 창업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저희 특색을 가지고 저희만의 느낌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낡은 멋을 그대로 이제 유지시키는 게 제일 관건이라 사실 의자나 테이블 그 외 소품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한 50% 정도가 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크릿 공간. 자, 이쪽 루프탑으로 이어지는 공간이고요. 계단이 많이 가파르니까 좀 조심히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의 루프탑인데요. 전망도 좋지만 이곳 역시 독특한 컨셉. 마치 캠핑 온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야, 여기 꼭대기에는 트레일러를 올려다 놨어요? 네, 캠핑카 그 트레일러를 놨네요. 루프탑. 와, 신기하다. 루프탑 되게 인기. 근데 루프탑이 인기인데 비가 오면 못 가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캠핑카가 안에 있으면 비 오는 날에도 루프탑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건물의 좀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루프탑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관 사업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품으로도 쓰이고 손님들한테도 볼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 커피숍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테리어의 마지막 포인트. 각종 화보 촬영과 공연, 전시, 플리마켓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아까워하시는 이제 창업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적당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투자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려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네,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네,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이요, 네. 알고 봤더니 화재가 있었던 건물이래요. 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안전상 때문에 업자와 이 주문자 사이에 좀 갈등이 있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시뮬레이터가. 그러니까 단순히 네네. 3D를 넘어서 네네네. 완벽하게 완성됐을 때 어떤 공간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총 금액 얼마, 그리고 기간 얼마, 그다음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거 네. 이런 부분도 창업자 입장에서 매우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성공과 실패를 가늠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 인테리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부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만큼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진 소장님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중요한 거는 가격도 아니고요. 네. 이제 점포가 그 경쟁에서 견디고 이겨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얘기했던 컨셉. 점포를 확실하게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을 스토리를 가지고서 공간에다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느낌 있는 점포로 네. 좀 남아라. 그러니까 음식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음식만 가지고 음식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그 얘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는 내 테마를 생각하고 내 네.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잘 맞습니다. 생각한 이후에 들어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우리 김상님 어떤 얘기를? 예, 제가 보기에는 인테리어의 마감은 제가 볼 땐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좌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이 DP 용품 어디에 디스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게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도 디스플레이 용품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될 건지 디자인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인테리어의 마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는 궁극적으로 인테리어는 돈 되는 인테리어를 만들고 장사 잘 되는 인테리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가게 밖에서 봤을 때 빨려 들어가는 가게 맞아요, 맞아요. 즉 인테리어보다 익스테리어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장도 중요하지만 외장 마감에서 전체적인 이런 사인보드 디자인, 외장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파사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 가게로 만들지 이런 익스테리어까지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시공은 시공업체에게. 근데 시공업체가 디자이너를 쓰는 경우도 있고 디자이너가 시공업체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서 예,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해줄 곳들을 예, 발품을 좀 팔아야죠. 무조건 싸게는 안 됩니다. 무조건 싸게는 안 되고 적합한 합리적인 예, 그런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마 모든 지식은 다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홍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두 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제가 인테리어 중에 제일 실패한 사례가 뭐냐면 야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작가를 오픈하다 보니까 오는 손님 때가 아주 어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나이 40대가 늦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네. 제가 아는 야구 선수들 총동원해가지고 사인볼을 한 50개 이상을 받아갖고 예. 쫙 지폐를 쫙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왜 이자카야에 있다는 짓을 했어요? 베이스볼 이자카야네요. 그 전에 뭐 스포츠 바 있었죠. 네. 저도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게 오래 못 갔거든요. 그렇죠.